벌떡벌떡 일어나 끔찍해서. 어머니. 내 말 끝까지 들어. 근데 나 내 아들 두 번 이혼시킬 수 없다. 너한테 환희도 줄 수 없고. 그래서 네가 신영이나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만은 난 덮기로 했다. 난 덮고 살 테니까 너는 무조건 민준이 마음부터 돌려놔. 네. 뭐 예전처럼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거 부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죽었다 하고 있어. 어? 나 죽었다 하고 무조건 민준이 마음부터 돌려놔. 알겠냐? 환희 아빤 어디 갔어요? 신영이하고 법원 갔다. 법원이요? 뭐 이혼 숙려 기간인가 뭔가 그거 마지막 날이라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러 갔어. 민준이 오늘 마음이 싱숭생숭할 거야. 그러니까 너 오늘 민준이 비 잘 맞춰. 알았냐? 너 왜 대답을 안 해?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제출할게. 지난번처럼 또 제출 기한 놓쳐서 허사되는 일 없어야 하잖아. 가, 그럼. 근데 윤민준 씨는 왜 해고된 걸까? 오신영 씨가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해고되긴. 역시 여자가 하늘 품으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다니까. 오신영 씨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혼한 전 남편이랑 한 부서에서 근무할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뭐 한 품어서 실세가 됐잖아. 상무님이 오신영 씨 챙기는 거 봐. 실세는 무슨 거? 도시락 좀 파낸 거 같고. 오신영 씨 점심 드셨어요? 네. 아, 이거 오시영 씨 준다고 샀어요. 라떼 좋아하죠? 아, 감사합니다. 어머, 저 진상. 네, 상품 기획팀 오신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누구예요? 아, 팀장님이신데요. 도시락 리뉴얼 회의 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상무님 오셨어요. 앉으시죠. 근데 상무님께서는 여기 어쩐 일로? 이번 도시락 리뉴얼에서 기용해야 할 모델 선정 때문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아시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온 모델 리스트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시락 컨셉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합한 모델 후보가 하나도 없던데요. 여기 내놓은 모델들에 대해서 일단 의견들을 말씀해 보시죠. 아, 저 여기 있는 이 남자 모델은요. 저 요즘 상한가인데요. 20대 여성 소비자들 말고 누굴 타겟으로 삼을 겁니까? 여기 이 요리사는요? 요새 도시락 시장엔 유명한 요리사들을 모델로 내세우는 게 추세인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요리사가 아니라 방송인에 가깝죠. 아, 그럼 제가 제출한 분은 어떠셨나요? 한방 요리 전문가요. 아무리 우리 제품이 한방 도시락이라고 해도 모델은 제품 색깔만 맞춘다고 다는 아니죠. 그럼 저희가 다시 모델 후보를 뽑아보겠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요리사 말고 우리만의 색깔 있는 모델을 찾으세요. 그럼 일반인 모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인인데 신뢰가 가고 이슈가 되는 유명한 일반인이요.